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팀 미즈노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미즈노 골프 레슨 유퀴즈 온더 골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이 7번 아이언보다 거리가 안 나간다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점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7번 아이언은 지금처럼 공을 중앙에 놔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핸드 퍼스트를 하거나 혹은 공이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는 게 정확하게 맞추기 좋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과하게 오른쪽에 놓고 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해져서 중앙이 아니라 중앙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이 위치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7번 아이언 같은 혹은 7번 아이언보다 더 짧은 피칭이나 9번 같은 클럽들은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서 문제를 겪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짧은 클럽이 제거리가 아니라 제거리보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5번, 6번 아이언 같이 상대적으로 클럽이 좀 서 있는, 로프트가 서 있는 클럽들은 충분히 탄도가 나오지 못해서 비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클럽별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강도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5m 정도, 약 한 클럽 반 정도 멀리 나갔는데요. 이렇게 짧은 클럽은 공을 오른쪽 발에 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7번 아이언으로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7번 아이언까지는 오른쪽 발에 놓고 치게 되면 약 15m 정도 비거리가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롱 아이언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놓고 쳤는데 오히려 비거리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짧은 클럽들은 한 클럽 반 정도 비거리가 상승했는데 방금 5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클럽 정도 오히려 거리를 손해를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위치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짧은 클럽은 멀리 가고 긴 클럽이 안 나가서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이 고민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공 위치를 가장 짧은 샌드웨지를 기준으로 중앙에 놓으시고 나머지 클럽들은 중앙보다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꼬리치를 체크해 보시면요, 클럽별로 비거리가 탁탁탁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히려 짧은 클럽은 평상시보다 비거리가 줄어드실 수도 있지만 각 클럽별로 정확하게 거리 편차가 날 텐데요. 평상시에 롱아이언이 미들아이언이나 숏아이언에 비해서 거리가 짧아서 고민을 하셨던 골퍼분들은 상대적으로 공위치를 조금 왼쪽에 옮겨놓고 치시면 비거리가 정상적으로 나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팀 미즈노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